자, 여러분, 이제 경찰 봉투 모의고사 시즌 2, 볼륨 2가 되겠습니다. 제1회. 자, 문제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보다 이게 뭐반 문제나 한 문제 정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그냥 뭐 릴렉스하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문제들이 거의 90% 이상이 기출 지문들입니다. 탐구 자료도 거의 기출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만 충실히 푸신 분들도 다 어디선가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정도가 경찰의 스타일이고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문제로 저는 뭐 85점 정도 나오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고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90점, 95점 뭐 넘쳐나죠. 근데 저는 85점 이상이면 뭐 85점이나 90점이나 95점이나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 시험 치러 가서 당일 변수에 의해서 실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변수에 의해서 85점이나 90점이나 95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지, 다 실력은 고만고만하다고 봐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1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나 킬러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채점을 딱 해보고 해설지를 딱 대조를 해보면, 아차, 실수했구나, 아 이거 잘못 봤네, 뭐 이런 문제지. 이 해설지를 딱 봤는데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이 일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해설이 길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 그 경찰은 항상 선사시대에서 두 문제를 냅니다. 1번 보시면 뭐 똥밥 1번 왜 틀린지 알겠죠? 청동제 농기구란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똥밥이 3번에 황해도 봉산집 탐니나 양양 오산리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자, 사유재산 발생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똥밤이 4번은 작년 10월 7일 날 경간 지문이죠.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물은 사례가 이게 작년 경간이 처음이에요. 주먹도끼 찢게 찌르게, 자, 이건 사냥용이죠. 그 다음에 긁게 밀게 자르게, 자, 이건 조리용이죠. 이걸 좀 디테일하게 물었기 때문에 똥밤이 4번 선택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똥밤이 2번 선택지는 경찰이나 경간에 몇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지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요거 개수 고르는 문제의 변형이죠. 개수 고르는 문제였으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건 개수 고르는 문제의 변형.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니은 이거 왜 틀렸습니까? 요건 이제 작년 국가직인가 재작년 국가직에 나온 표현이죠. 자, 이거는 사람을 순장하는 게 아니죠. 소나 말을 순장했다. 큰 새의 깃털을 장래 이용했다. 요거 기출문제집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봤던 표현입니다. 자, 요거, 자, 뭐죠? 사만. 사만 중에서도 이제 변진, 변안과 진안 지역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삼국지 미서동리전에. 리을 왜 틀렸습니까? 음루가 아니라 말갈이 아니라, 자, 뭐라고? 선비족이죠. 선비입니다. 선비. 선비족입니다. 알겠죠? 선비족이 세운 전연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국력이 상당히 위축됐다. 또는 선비족의 침입으로 국력이 상당히 위축됐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도 개수 고르는 문제였다면 살짝 부담스러웠겠지만, 자, 이건 뭡니까?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3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건 객관적으로 공부가 덜돼 있는 겁니다. 원래 7세기,
삼국의 통일 과정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제일 빠른 게 뭡니까? 그렇죠. 디귿은 연도가 663년이다. 이 연도를 애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 사실 백제멸망 이후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이 이게 제일 빠르고요. 됐죠? 이것도 결국 연도를 애우란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리죠, 스토리. 자, 니은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는 장면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런 뭡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리을입니다. 리을 연도를 아냐? 리을이 무슨 의미냐? 이걸 알면 이 문제는 쉬워요. 근데 이 리을을 모르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리을은 671년인데 이건 이제 신라가 자, 당이 지배하고 있던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옛 백제 땅에다가 소부리주를 설치했죠. 맞습니까? 이거 기출이 두 번, 세 번 됐던 표현입니다. 구급 기출 문제집 열심히 푸셨다면 사회복지직에 한 번, 구급 국가직에 한 번, 두 번 나왔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기억으로 가겠죠. 왜? 기억은 676년 기벌포 전투죠. 쉽게 말하면 나당전쟁의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됐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아마도 리을이 뭔지를 몰랐다면 자 이건 틀렸을 수도 있겠다. 근데 리을을 몰랐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위장공시생입니다. 위장경시생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이번 5월 30일 날 시험에 합격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는 뭐 동그라미 1번이 왜 틀렸는지 알죠? 연령을 기준으로는 6등급. 자, 그 다음에 집집마다, 가호마다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으로 나누었다.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사실은 9가 아니라 6으로 고치면 되겠다. 딱 한 글자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4번은 사실 우리 공시에 나온 표현이 아니죠.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요게 이제 경관에 나온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요건 이제 한능검에 나온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도 2번과 4번 선택지는 뭐 저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어디선가 다 모의고사 같은 거 좀 풀어보셨으면 두 번, 세 번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가보시자고요. 5번 문제를 보시면 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2018년 지방직 7급에 나왔던 표현이죠. 맞습니까? 자, 이거 경찰에서도 다시 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이 왜 틀렸습니까? 요거는 통일기 무렵에 그 굴식 돌방 무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라는 원래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는데 통일기 무렵 7세기 중엽에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죠. 그 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에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생소하다 그러면 솔직히 공부가 부족한 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선생님, 동그라미 4번 선택지 요거 좀 살릴까요? 뭐, 봐두는 건 말리진 않아요. 근데 설마 이런 동그라미 4번 같은 문장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4번 같은 문장은요, 그냥 여러분들 낚으려고 그냥 한번 슬쩍 던져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여러분, 6번 문제 보시면 이게 1, 2, 3, 4번이 전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표현이고, 그럼 이제 자 전부 이거 사실 뭡니까? 기출 지문이죠. 자, 여러분 동서활인서가 틀렸습니다. 4번이. 동서활인서는 조선시대죠. 제가 왜 이런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려는 동서대비원이죠. 그 대비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대자대비.
대자 대비. 고려는 불교가니까. 자, 이런 국가기관도 불교식 어떤 뭡니까?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 국가기관 명칭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조선은 유교국가잖아. 동서활인서는 뭐야? 사람을 살린다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여러분, 동서활인서는 조선시대. 이 동서대비원이 조선 태종 때 이름이 동서활인서가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7번. 자, 요 7번이 뭡니까, 이게? 7번이, 이게 이성계의 살불가소 아닙니까? 알겠죠? 이성계의 사불가소가 언제 나온 겁니까? 그렇죠. 1388년. 이 우왕 마지막 해죠.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알겠죠? 당시에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자. 자, 우리 조선은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정벌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죠. 결국 최영에 의해서 묵살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동정벌군을 실제로 이끌고 요동으로 출병을 했던 이성계와 조민수가 압록강 하구인 위화도에서 역사적인 회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위화도 회군 사건이에요. 자, 결국 이때 왕은 우왕을 묻는 거죠. 우왕. 1, 2, 3, 4번 중에 우왕을 고르라는 겁니다. 이게. 2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1번은 이게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 때. 알겠죠? 기출지문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뭐 공량왕 때 서적원이 설치됐는데 뭐 솔직히 동그라미 3번은 7급이나 경간지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제 홍자본의 편민 18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죠 이거? 충렬왕 때죠. 잘 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문제 좀 쉽죠? 맨날 나오는 뻔한 문제입니다. 자, 가는 진울. 자, 정의 결사문. 바로 수선사와 관련된 것이죠. 나는 뭡니까? 내외 겸전. 의천이잖아요. 대각사 의천이 되겠습니다. 맞죠?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동그라미 1번 누구예요? 사대광종 때 활약한 해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 의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게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서로 바뀐 거죠. 자, 여러분, 진울은 당시 이제 최씨 무신정권. 그 다음에 의천은 왕실이나 일부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 요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오죠. 경찰에서도 이런 기출이 있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서도 이런 기출이 여러 번 있었고요. 자, 여러분, 4번은 이게 예문관이 아니라 누구죠? 예문관이 아니라 교서관이죠. 교서관. 예문관하고 교서관 장난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예문관은 뭐 하는 겁니까? 임금의 교지를 작성하는 것이 예문관이고 교서관이라고 하는 관청이 서적의 경서 서적의 간행. 자, 그다음에 제사에 쓰이는 향과 충문. 그다음에 인신이 도장이죠. 도장. 이런 걸 관장하는 국가기구가 교서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는 탐구 자료를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맨 마지막에 안동권 씨 성화보라고 딱 나와 있잖아. 자, 안동권 씨 성화보는 뭡니까? 성종 때. 그러니까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족보입니다. 이게 현존한 우리나라 족보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안동근 씨 성화보의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사이나 외손도 기재를 했기 때문에 만성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지. 족보에 남녀순이 아니라 출생순으로 기재를 했다 그랬지. 아십니까?
동그라미 1번이 조선 전기의 모습이죠.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왜 틀렸죠? 이미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가 되면 여자의 제가를, 자, 엄히 금했습니다. 성종 때 제가금지법이라고 들어봤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제가를 하면 그 자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10번에 문제 어렵지 않죠?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여러분 11번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쌤 이거 뭐 윤리 철학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잘 한번 보세요. 뻔할 뻔자로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이고 한 사람은 이황일 거예요. 가를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 우주 만물의 근본은 기에 있으며 모든 현상은 기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이런 기의 작동의 내재적 원리다. 결국 기발이승일도설이란 얘기잖아요. 누굽니까? 이입니다. 이. 그 다음에 나는 누굴까요? 나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이거, 자, 뭡니까? 이황이겠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기는 서로 다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자, 이는 기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법칙이고, 그 다음에 기는 형질을 갖춘 형이화학적 존재로 이의 법칙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황의 이기 호발서를 뽑아줘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탐구 자료만 가지고는 이걸 뽑기가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때는 가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뭐 뻔할 번째로 하나는 이이고 하나는 이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상으로 봤을 때 가가 이이고 나가 이황이다. 근데 선택지 1, 2, 3, 4번을 활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1번 오? 이 맞네? 2번 오? 이 맞네? 오, 3번 이거 조식인데? 4번 오? 이황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운 가설이 맞잖아. 맞지? 쌤 이렇게 푸는 게 야매 아닙니까? 원래 객관식 시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문제 맞은 사람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거라고. 솔직히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관식 시험이었으면 가에서 정확하게 이 뽑고 나에서 정확하게 이왕 뽑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거 저 윤리 사상이잖아.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뭐 동양 철학과 쌤 저 한국 철학 전공했어요. 쌤 저는 뭐 동양 철학 전공했어요. 이런 애들은 뭐 이거 보면 대충 구별하겠지. 근데 이과 도리들이 이거 가나 보면서 정확하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이거 솔직히? 이렇게 공부하는, 이렇게 푸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한번 보시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 볼륨 1에서 볼륨 2 1회에서 만약 만점 못 받았다면 12번 틀렸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내 생각엔, 내 짐작엔 그래. 12번, 1번이 왜 틀렸습니까? 어수권의 폐간잡기입니다. 어수권의 폐간잡기야. 알겠죠? 임제를 어수권이라고 고치면 딱 좋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전부 이거 교과서 문장 그대로 끌고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이게 경찰 기출이야. 알겠죠? 경찰 기출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 그대로 끌고 놓은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 임제와 어수권이 16세기에 자 당시에 뭡니까? 어떤 그 성리학적 가치관에 약간 삐딱하게 접근했던 문인들입니다. 임제와 어수권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폐간잡기는 어수권의 저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13번. 다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틀려도 돼. 아, 뭐 틀리면 안 되겠지만 틀릴 수 있어. 근데 경찰 기출, 경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틀리면 안 되지. 왜? 이게 유일하게 출제된 게 경찰이니까. 알겠지? 그것도 최근에. 최근 1년, 1년 반 사이에. 이거 탕평비지. 2인자의 난을 겪고 나서 영조가 성균관 반수교에다 세운 탕평비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영조고로란 얘기잖아.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동국병감은 문종. 그 다음에 동국정운은 안 해도 돼. 이건 뭐 스킵해도 돼. 그 다음에 동국지리지는, 자, 이거는 뭡니까? 광개군 때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지. 맞지?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세요. 14번은 이게 그 사실은 경찰 기출은 아닌데 경관 기출이야. 경관에 이게 두 문제, 세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왔어. 얘가 이제 활빈당 강령이야. 활빈당. 농민 무장단체지. 1900년부터 1904년 사이에 활동한 농민 무장단체가 바로 활빈당이야. 이게 활빈당 강령인 대한삼인 논설이야.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활빈당 고르란 소리야. 활빈당.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지. 자, 동그라미 1번은 보안회고. 동그라미 2번은 독립협회고. 맞지? 동그라미 4번은 신민회고. 딱딱 떨어지잖아. 맞지? 뭐 엄밀히 말하면 동그라미 4번은 뭐 신민회라기보다는 신민회 계열의 인사들이지. 이회영, 그 다음에 뭡니까? 이상용, 뭐 이런 신민회 계열 인사들이지. 맞지?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 야,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이렇게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동학농민운동, 이 문제도 사실은 연표 문제지만 뭘 묻는 거야? 전개과정을 묻는 거잖아. 결국 이 문제도 전개과정을 묻는 거라고. 알겠지? 황룡촌 전투가 황토현 전투 뒤잖아. 직후잖아. 황토현 전투가 4월 6일이고 음력으로. 그 다음에 황룡촌 전투가 4월 23일이야. 그리고 며칠 뒤에 전주성 점령이지. 그 다음에 음력으로 5월 7일이 전주화약이고.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쫙 꿰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결국은. 알겠죠? 왜 동그라미 2번이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자, 사실 15번은 동학농민운동 문제 치고는 쉬운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자, 16번 이거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14개 정강입니다.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갑신정변의 역량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재물포주야? 이거 이몰군란의 역량이잖아. 갑신정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동그라미 2번 역시 이몰군란과 관련이 있지. 맞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4번은 텐진조약이 갑신정변 직후에, 갑신정변의 역량이 맞는데 텐진조약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맺어진 게 아니지.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야. 맞죠? 갑신정변의 결과는 동그라미 3번 한성조약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16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보세요. 이게 우리 뭐 요즘에 이런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맞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그 활동 연표입니다. 제3차 개헌을 통해서, 자, 여러분, 국민대표의 절대연동이가 알죠? 1923년입니다. 가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 제3차 개헌을 통해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했다. 사실 동그라미 2번은 국무위원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편했다. 뭐 이렇게 하면 맞아요. 또는 제2차 개헌을 통해서 국무령 중심의, 자, 뭡니까? 체제로 개편했다. 이렇게 해도 맞아요. 동그라미 2번에 2자로 고치든가 아니면 3자를 살리려면 국무위원 중심에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고쳐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한국독립당, 1940년에 한국독립당이 조직됐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9월 달에 한국강복군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국강령이 41년이니까 뭐 라에 들어가는 게 맞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만보산 사건이죠. 만보산 사건 이후에 중국인들의 어떤 혐한 감정,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우리는 아쉬운 게 우리야. 우리는 나라를 잃고 중국인들의 어떤 협조, 도움을 받아서 사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일제가 개입해갖고 이 만보산 사건이 이상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 중국인들의 어떤 반한 감정, 혐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 중국 관내에서 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진 거야.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자 바로 윤봉길 의거라고 하는 거사를 감행하게 된 것이죠. 윤봉길 의거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정답이 왜 3번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기출 거의 그대로죠. 근데 경찰 기출은 아니고요. 국가직 지방직 쪽에서 나왔던 기출인데 거의 기출 문제를 거의 그대로 살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건 49년, 농지개혁이 실시된 건 6.25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건 뭐예요? 자, 제일 빠른 건 니은, 농지개혁법 제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사후퇴 직후, 사부님이 1951년 연도 외우기 싫으면 일사후퇴 직후라고 했습니다. 바로 기억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발치개헌이 52년이죠. 그 다음에 6.25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리을 53년 10월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어렵죠. 왜? 이 기억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다 들어봤는데 그 국민방위군 사건이 6.25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도 다 아는데 51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가 자 공부가 좀 얕은 사람들, 내공이 좀 얕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사실은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겠다. 됐죠? 4번 답친 사람이 은근히 좀 있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갑니다. 자, 요런 문제도 잘 나오죠. 현대 경제 연표입니다. 수출 100억불 제가 연도 외우라 그랬습니다. 1977년. 그렇죠? 1977년 연도 외우라 그랬습니다. 다가 맞죠? 자, 여러분 농지개혁법하고 기속재산처리법 쌍둥이법이에요. 둘 다 49년에 제정됐죠. 그래서 자, 여러분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게 49년이니까 가 이전이죠. 동그라미 2번. 자, 미국의 무상원조라고 하는 게 50년대의 모습이죠. 52년부터 58년까지 7년 동안 거의 8년 동안 우리는 20억 달러 가까운 자 이런 물자를 미국으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가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왜 틀렸습니까? 사실 이때 삼조호황 시기가 맞아요. 근데 삼조호황인데 노동운동이 위축된 게 아니라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해서 이때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바로 87년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그러니까 4번은 위축되었다. 이 편이지. 노동운동이 성장하였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 공부가 다른 거는 좀 뭐 무난한데 자 무난한 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조금 얕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12번. 자, 그 다음에 19번. 이런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사실 85점, 90점 정도 받으시면 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 자, 물론 영어가 좀 약한 사람들은 한국사에서 최대한 벌어야 되니까 이 정도 문제지로 90점, 95점 찍어야 되겠죠. 90점, 95점 찍어야 되겠지만 뭐 영어가 웬만큼 좀 받쳐주면 사실 이 정도 문제지로 85점 받아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자, 여러분 1회 볼륨 2 1회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